뭐가? 날 자꾸 피하잖아. 내가 언제? 이슬이하고 얘기하다가도 나만 오면 이슬이 데리고 쏙 들어가 버리고. 이슬이하고 둘이서 내 눈치 보면서 웃고 그랬잖아. 아, 그게 아니고. 그게 아니고 뭐? 이슬이하고 나만의 비밀이 있어서 그래. 이슬이하고 너하고만의 비밀? 응. 왜 난 그 비밀을 알면 안 되는데? 아, 알면 안 되는 게 아니고. 정말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? 나 강호 오빠랑 사귀어. 강호 오빠? 술이 사촌이야? 응. 정말이야? 말도 안 돼. 왜 말이 안 돼? 그 오빠 우리보다 나이도 훨씬 많다고. 그게 뭐 어때서? 넌 어쩜 이슬이랑 똑같은 반응을 보이니? 내가 또 말해야 되나? 사랑은 나이도 뛰어넘고 국경도 뛰어넘고 전부 다 뛰어넘는 거야. 비밀 지켜야 돼? 알았어. 오늘 춤 연습 끝나고 강 오빠랑 데이트 갈 거야. 강호야, 나 잠깐만 나갔다 올게. 응? 예. 진짜로 무슨 일 있으시나? 사장님 왜 저러시지? 플리바, 사장님 방금 나가셨어. 내가 아빠 힘내시라고 듣고 적기 시험 100점 맞아 왔는데. 플리비가 보기에 요즘 아빠가 힘이 없으신 것 같아? 왜? 어젯밤에 아빠가 전화하시는 거 들었는데 아빠가 돈이 없으셔서 가게 물건도 못 사신다. 그래서 아빠가 힘이 없으셔. 물건을 못 사다니. 아침에 물건 많이 왔어. 그거 내가 마법으로 만든 거야, 아침에. 뭐? 마법을 함부로 쓰면 어떡해? 함부로 쓴 거 아니야. 할아버지가 돈은 마법으로 만들면 안 되지만 물건은 괜찮다 그랬어. 그리고 우리 아빠 돈 없어서 물건도 못 사잖아. 그래서 내가 장난감 마법으로 만든 건데. 그리고 아빠가 다른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돈 빌려달라는 거 나는 싫단 말이야. 그리고 아빠 맨날 힘들어서 이러고 다니신단 말이야. 난 아빠가 맨날 이러고 다니시는 거 싫단 말이야. 그래서 내가 장난감 만들 건데 오빠는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아빠가 얼마나 불쌍한데. 그리고 할아버지가 마법으로 물건 만들어서 나쁜 데만 안 쓰면 된다 그랬어. 아빠 힘내시게 하려고 그런 건데 그게 뭐가 나빠. 오빠, 오빠 아직 안 왔어? 아빤? 어디 가셨지? 저기 오빠, 왜네? 강호야, 나 이것 좀 꺼내줘. 여기 올라가서 언니가 직접 꺼내면 되잖아요. 은비가 드디어 강호 오빠하고 데이트를 해요.
은비가 또 거짓말을 하네요. 자꾸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. 어? 이슬이 아빠의 친구분한테 전화가 와요.